Haidot, tumutumbang, perlindungan, persipasian. Demi Jemberana. Demi Jemberana. Ya, perhatikan anak-anak.인도네시아 발리의 기독교 마을 블림빙사리에 가다.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 형상이 분명한 마을 도로와 마을 곳곳에 새겨진 기독교 유산이 있는 곳. 힌두교 문화 한복판에 기독교 마을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최초의 발리 기독교 마을 블림빙사리를 소개한다. 1866년 제이콥 드 브롬과 반 에크는 네덜란드 울트렉 선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파송받았다. 그들은 7년 만에 개종자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그가 선교사 제이콥을 살해한다. 이 사건으로 선교단체들은 모든 선교사들을 소환했다. 50년 후인 1931년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는 중국인 전도자 장 또항을 발리 지역에 파송했다. 그를 통해 초기 발리 선교의 부흥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매일같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던 장 또항은 부둑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주술사 빤 노띵을 만나게 된다. 빤 노띵은 부둑 지역의 대주술사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였다. 그러나 그는 원수지간이었던 산후로 지역의 대주술사와 대결에서 패해 3개월 안에 죽어야 하는 저주를 받고 절망 가운데 연명하고 있었다. 장 또항은 절망에 빠져있는 빤노띵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전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3개월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저주에서 살아남은 그의 제자들도 더불어 주님을 영접했다. 그 후 빤노띵은 저주를 걸었던 원수에게 찾아간다. 산후르 지역 대주술사와 그의 제자는 빤노띵을 보자 깜짝 놀라 줄행랑을 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단 2년 만에 300여 명의 신자들이 생겨났다. 초기 발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모든 힌두 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기독교인들과 힌두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 극단적인 힌두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재산을 압수하고 호적에서 지워버렸다. 모든 기독교 형식의 예배를 허가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눈에 물기를 끊어서 농사를 할 수 없게 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죽을 경우에 매장지를 주지 않고 모든 구매 활동도 제한했다.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발리 서북지역 블림빙사리로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다. 그곳은 악한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 버려진 땅이었다. 1939년 10월 30일 기독교인들은 블림빙사리로 떠났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서 자멸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경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 상공을 날던 한 독일인이 밀림 속에서 선명한 십자가 모양의 길을 발견한다. 블림빙사리의 기독교인들은 건재했다. 그들은 밀림 지역을 개척해 십자가 모양의 큰 길을 만들고 그 길의 중심부에 교회를 세웠다. 제비를 뽑아 소유지를 나누고 논과 밭도 경작하고 있었다. 이들의 놀라운 역사와 소식을 듣게 된 수많은 세계 각지의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발리 정부도 블림빙사리의 존재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전기와 전화가 설치되었고 첫 초등학교가 세워졌다. 그 후로 지금까지 최고의 교육도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선출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